몰라요.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 궁시렁 시부렁 몰라요. 야마로 화판을 붙어요. Let's get it.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KBP라고 코리아 브릭 파티에 왔거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전체적인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고를 좋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 일단 지금 좀 놀란 게 메카닉이, 내가 좋아하는 메카닉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는데 타이탄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놨어. 와,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지금 자세히 보니까 관절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와,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그 와중에 예, 이거 살짝 그 닌자고 그린드래곤 느낌 나는 작품인데 메카닉틱한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볼 텐데, 이게 KBP가 뭐가 좋냐면 창작가들을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박치기 박치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몰랐는데 내 구독자야 얘들아. 한번 쳐줘요. 아, 너무 반가워 진짜. 자신 있는 작품 하나 소개해줘요. 이거 이게 첫 공개예요? 네, 오늘 지금 KBP에서 첫 공개한 거. 보면은 아기자기하면서 표현될 거는 다 표현된 느낌인 것 같아. 빙사비님, 항상 영상에서만 보던 작품들인데 와, 너무 예쁘다. 에반게리온을 제가 봤는데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류의 네, 제품을. 네, 메카닉 원래 좋아했었는데 31112 네. 그 야생사제라고. 아, 그 제품 부품으로만 만든 거구나. 우와!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작품이다. 나 이거는 완전 처음 봤는데 일단 크기부터가 내가 여기 올라가도 나랑 비슷할 것 같아. 와, 그리고 옆에 이게 뭔가 성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름 돋는 게 이 성당 특유의 화려한 유리창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 와, 이게 이렇게까지 멋스럽게 만들 수가 있나? 여기 보면 스타워즈 피규어를 이런 느낌으로 외벽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기법 같은 거 또 내가 배워야지. 그리고 다음 작품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어. 소개해 주시죠. 지금 또 기가 막힌 작품 하나 봤는데 체스데모님이 이런 걸 만들어줬어. 난 진짜 내가 로봇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광기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쉽게 만들 생각을 못하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다리 만들면 진짜 크기가 이럴 거야. 부품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부품 수가 한 3,000개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스튜디오에서 하체까지 만든 거 하면은 8,000개, 9,000개 나오거든요. 무기까지 만들면은 10,000개 넘게 쓸 것 같아요. 내 작품 중에 그림록이 한 9,000에서 10,000개 정도 되거든? 내 최대 작품보다 지금 많아질 예정인 거죠. 와, 한번 좀 만져봐도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여기가 움직일 것 같아. 아, 겉바. 이런 디테일. 느낌이 얘도 움직일 것 같은데? 와, 역시. 와, 진짜 완성 꼭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 내가 좋아하는 크기와 디테일의 작품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데 난 이 2호기가 와 너무 탐난다.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가동력 살려주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리고 옆에 뉴건담. 와, 지금 뒤에 백팩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데 가동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다음은 아키라 바이크. 와, 피규어까지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가오가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변신 합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와, 레고로 참 별의별 표현이 다 가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이런 분류의 작품들 너무 좋아하게 됐거든. 애니메이션을 레고로 표현해놨어. 특유의 머리 스타일이나 이제 몸통 가동 움직임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데 난 좀 너무 좋았던 게 이 애니메이션의 얼굴형을 표현해 주신 게 너무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아, 근데 진짜 이런 비키니 작품 같은 경우는 와,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봐야 되나? 다음은 사실 여기 오자마자 이거밖에 안 보였어. 드래곤을 한 마리 만들어 주셨는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드시는 건지. 이거 원래 처음엔 계획이 없었는데 공양의 용을 한번 만들고 싶다. 아, 지금 보면 이제 카메라 그 받침대를 사용해서 전시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다음 거는, 아, 알파님. 알파님 없네. 일단 넘어가시죠.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아씨, 아, 나 없는 줄 알았잖아. 빨리 저기 가있어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예쁘네요. 여기서 그때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새로운 작품 혹시 있나요? 야, 근데 좀 작품 컨셉이 바뀐 것 같아. 메이덴 로이드라고. 네네네. 미소녀형의 바클 창작을 하시는. 오, 맞아. 네. 그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아,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톨기스를 만들었어. 너무 좋다. 와 나 이거 너무 멋있는데 얘는? 관절도 지금 다 살아있고 기계적인 디테일에 지금 무기가 너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와 이런 느낌으로도 만드는구나. 이제 버프님의 역대급 창작품 에반게리온 2호기인데 얘도 항상 볼 때마다 좀 소름이야. 왜냐면 좀만 컸으면 나랑 비슷할 뻔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게 다 버프님 작품들이잖아. 와 기계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 작품이 조금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진짜 예쁘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작품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와 이거 디테일 장난 아니다. 하나하나 관절 다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 와 그 영화상의 싱크로율이랑 거의 똑같아. 이 로봇뿐만 아니라 늑대형 작품도 너무 멋있다. 와 얼굴 표현 봐봐. 이빨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 야 이건 진짜 너무 멋진데? 아 락다운이네. 정신 팔려가지고 못 봤는데 락다운이야. 와 락다운은 이번에 또 처음 본 것 같거든? 와 디테일 표현 봐봐. 완전 올블랙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 아니 스케일 실화야 진짜로? 전체적인 크기랑 웅장함이 장난이 아니네. 와 너무 멋있다. 이 원을 정첩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야 안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 이거 느낌이 저기 막 내부도 다 열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바다 표현까지 타일브릭 하나하나 사용돼서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있는 다리 조형까지 또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 와 저 절벽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이야. 와 이거 진짜 만들기 힘들거든. 이렇게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게 또 다 표현되어 있네. 그리고 성뿐만 아니라 배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와 보면은 이 돗대가 접혀있는 듯한 디테일이 너무 좋다. 내가 말했지? 이거 내부 표현돼 있을 거라고. 와 내부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모듈러처럼 열릴 줄 알았거든. 와 이거 내부가 뭐야. 아, 진짜 소름이다. 이 작품은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뒤쪽에 배가 하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돗대가 이건 거의 피규어급인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다음은 테크닉 창작팀 다산의 테이블인데 블록버스터 탑3 감자형님 오셨다. 얘들아 여기는 좀 휘황찬란하네. 막 반짝이고 움직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형님 작품은 뭐죠?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오 원래 이런 거 만드시던 분이었구나. 와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버튼이라도 있어야지 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잘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너나 움직여볼래. 오 운전기사 된 것 같아. 우와. 그리고 이제 감자 형님 거 봤으니까 파트너 수아님 이제 존도 와봤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가장 멋진 거 탑초만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네. 실제 자동차 도색하는 업체의 의뢰를 맡겨서 네네. 실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냥 탑1 탑1? 네. 이 새벽에 네. 밤샘 설쳐서 방금 만들어 갖고 온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수아님 신작? 네 신작. 이 정도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렸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1년? 애정이 많이 가는 놈입니다. 독일제 그렇게 좋은 모터라고. 우와 야 빠르긴 빠르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자 다음은 이제 세인트님 작품인데 원래 저렇게 성을 위주로 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드래곤이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일단 파이어 드래곤부터 보면 머리는 제품이야. 뒤에 달린 날개나 몸통, 다리, 꼬리까지 드래곤 그 자체를 만들어주셨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건 조금 완전히 재해석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 날개도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 꼬리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 그린 드래곤 와 살짝 트리케라톱스 느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와 대망의 골드 드래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지금 보니까 그냥 원작의 느낌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버리셨는데? 얘들아 또 하나의 대형 작품 고대 이집트. 와 지금 난 다른 것보다 이 아래에 비춰진 LED가 기바가 막히다 정말. 지금 스핑크스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피라미드까지 와 규모가 진짜 상당하네. 스핑크스 표정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 저 이집트 병사 이렇게 모여있는 건 또 처음이네. 와 장난 아니다. 이 부분도 장난 아니네. 아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거네. 피라미드 내부 표현해놓은 거네. 와 여기 보면은 만모스가
이거 소름이지 진짜. 와 지금 이쪽을 보면은 그 모세의 기적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 바다 갈라지는. 와 이런 아기자기한 디오라마 진짜 소름. 또 뒤쪽을 보면 이 피라미드의 내부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짜 헛웃음만 나온다.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지? 이 아래에 디오라마, 로마군이랑 싸우고 있는 디오라마도 표현되어 있고. 아 이건 로마 왕이네. 와 로마 그 왕실도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놀러 왔습니다. 그 악함 감옥 그거 맞죠? 예. 아 근데 내부가 진짜 생각보다 예쁜데? 내부도 내부인데 이게 외부가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 아 제가 아까 이거 보고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진짜로 좀 신기해. 집을 기울여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는 또 제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 와, 이 와중에 명패도 뒤집어졌어. 오 이런 디테일. 네 내부 한번 가시죠. 내가 아까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오픈식으로. 와 이거 열리게 하는 것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픈이 된다고요? 네 분리가 됩니다. 와 야 진짜 예쁘다. 와 내부가 다 표현되어 있어. 와 근데 형님 거는 확실히 예술가 같은 느낌이 난다. 브릭 아리스트. 와 근데 이건 대박이다. 이거 빠져요 총? 네 빠져요. 빼도 돼요? 총알도 있어. 이것 봐봐 총 디테일이 은근히 다 살아있어. 와 이거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옥새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잉크를 묻히면은 네. 6403이라고 찍혀요. 육포공장? 어. 와 형님 요거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신청자가 와가지고 네. 나 어느 디자인으로 하겠다라고 초이스를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레이싱을 할 거예요. 저 7세 이상이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7세 이상? 네 7세 이상.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작 전에 조종법을 알려주시고 바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오 난 저게 얼마나 빠를지 궁금하더라고. 우와 뭐야 이렇게 빨라. 오 뭐야 I finally come back. 자 쌍용대전 움직여주시죠. 네. 네 갑니다. 드르르 드르르. 아 잠깐만 이거 드르르 드르르. 이거 뭐가 뭔가가 잘못되긴 한 것 같은데. 와 된다니까. 야 근데 대단하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전시를 한 4시간 했는데 그중 3시간을 부서져 있었어. 우리 팀K 형님 희한한 것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와 이것도 작품이다. 뭘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 이 투명의 뭔가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네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 통과하는 느낌. 아 이렇게 그렇지. 이게 그 브릭계의 썩은 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현님 작품. 와 지현님 뭘 표현한 거죠? 이거 그 천공해성 라퓨타 시리즈의 아~ 거신병 파울의 움직임. 외발로 뛰어다니는 대보고 만든 네. 거구나. 부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형님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거 작품 잠깐 소개. 지금 또 너무 재밌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나 이거 체스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뒀을 때 아~ 우아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레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스도 장난감 스타일보다는 흑백의 날개라는 아이템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종족이 서로 싸우는 체스의 본질은 전투니까. 그럼요. 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고에는 곡선 브릭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저는 이 자동차 휠이나 이렇게 기어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와 너무 멋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다 네, 그러면 이거는, 만드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도시인이 자기 사무실 위에 하나 딱 올려놨을 때 네네. 작은 레고 창문을 통해서 네네.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의 개념인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하나씩은 뽑아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발상이네요. 와 멋있다. 자 우승자 그래도 온 김에 좀 봐야죠. 우승자인데 요거 하나 장난하나요? 네 보기엔 이래도 네. 브릭인사이드에서 우승한 네네. 작품이에요. 브릭인사이드에서 이게 네. 우승했어요? 네 우승했던 작품이에요. 바로 이런 작품입니다. 와 저 여기 이제 크리에이팅 아트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양쪽에 무게중심을 활용해가지고 네. 내가 버티는 거야 이렇게. 아! 어? 그럼 이거 빠져요? 네. 오! 오 심지어 네. 아무리 해도 네. 완전 고정돼. 우와. 그치, 이게 밸런싱 아트라고 해가지고. 잠깐 이거 편집되죠. 내가 사실 이거 인스타로 굉장히 많이 봐왔던 작품들이거든. 일단은 여기는 자쿠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져 있는데 뒤에 백팩 내가 만들어가서 아는데 이거 정말 만들기가 힘들거든. 근데 작은 크기인데 그 와중에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얘는 또 실물로 처음 보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양옆에 방패나 뒤에 백팩이 다 표현되어 있고 난 뒤에 있는 이 그 캐논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보고 싶었던 게 이 제이더커. 자세히 보면 얘도 관절 하나하나 다 표현되어 있고 원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 이거 와니 형님 작품인데 진짜 너무 귀엽다. 와 눈 봐봐 진짜 캐릭터 같아. 이거 겨울왕국 엘사에 나오는 도롱뇽뇨로 알고 있는데 여기 눈을 혀로 먹고 있는 장면까지 표현되어 있어. 와 너무 귀여워.
담백님. 아이고 늦갈님. 화려한 기믹을 추가했어요. 이거 장치장? 그러니까 와. 아. 이게 보니까 네. 불까지 들어와. 불까지. 그럼요. 조명 기본이지. 오 너무 예쁜데? 확실히 작품이 사니까. 얘는 또 처음 봤어요 오늘. 실물 처음 보셨구나. 네 실물 이순신 장군님. 와 난 이 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드래곤 느낌. 사자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자비 완전 베이스까지 만들었네. 와 메탈 스트럭처라고 막 이런 네. 베이스랑 아, 같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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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있는데 그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난 못 사니까 네, 레고로 맞아, 그냥 맞아. 만들어야겠다. 여튼 오늘은 이제 KBP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 일단 생각보다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을 줄 몰랐고 또 창작가님들 앞에서 작품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들이 한 번에 회수돼서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레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